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크랩, 바로 골리앗 크랩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골리앗 크랩은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었던 거 아시죠? 이게 막상 식용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아메리카 쪽에서도 많이 채집이 되고 일본이나 호주에서도 식용으로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이 골리앗 크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기에 세 마리를 준비했는데 이게 가장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친구, 그 다음 큰 친구입니다. 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야, 이 친구 실제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아이언 크랩, 바로 골리앗 크랩이랑 비슷한 습성을 가진 친구가 있죠. 바로 도둑개입니다. 해안가 주변에서 살아가는데 우선은 한 마리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야, 야 집게가 이게 엄청 크네. 여러분들 좀 작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크고요.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야. 야야야 오오 와 공격한다. 오야 진짜 쎄. 오야야야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가장 작은 친구인데 야야야야 힘이 엄청나게 세요. 진짜 절대 물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육장에 한 마리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두렵다. 와 이 친구는 다리가 엄청 빨갛다. 오 근데 집게가 좀 작아요. 오 이거 되게 이쁜데요. 이게 애완용으로도 많이 기른다고 하는데 야야야야 야 와 이 친구도 야야야야 오야야야 오야야야 야 이 집게가 작아 보이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색깔이 워낙 이쁜데 집게가 좀 작아가지고 와 뒷다리도 공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잡기가 되게 힘드네요. 야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컷인 것 같은데 집게가 좀 작긴 하지만은 발색이 엄청나게 이쁜 친구네요. 야 이렇게 잡는 법을 좀 터득해냈습니다. 야, 우선은 애완용으로 키우기에 굉장히 박력감 넘치고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너도 열러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와 여기 찔렸어. 야 가시 엄청 따가워.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굉장히 무서울 만한 집게를 가지고 있는 친구처럼 집게가 큽니다. 와 자 정면 여기 찍히면 진짜 와 좀 빠르네요 친구가. 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힘이 진짜 엄청 세다. 오야야야 야 드디어 성공했다. 야 드디어 여러분들 드디어 잡았습니다. 지금 집게를 보시면요 야 어마어마하죠. 국내에서는 등갑이 거의 9cm급이 되면은 초대형급이래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7c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아이언 크랩, 바로 골리앗 크랩이 국내에서도 사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와, 자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죠? 와우. 자 솔직히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고 힘이 너무 세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씨앗이나 열매 등을 많이 먹고 살아가고요. 잡식성이라서 열매 씨앗뿐만 아니라 뭐 동물의 사체도 먹고 해변가에 나오는 그 물고기 시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들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도둑개랑 똑같이 사육을 하면 되는데요. 제일 필요한 물그릇입니다. 자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좋고요. 은신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진짜 만약에 물리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자 바로 나무젓가락으로 한번 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야! 어? 안 무네? 오! 물었다. 오! 발색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 근처에 살아요. 그리고 만약에 짝짓기라고 배에 입처럼 알을 품게 되면은 이제 조에야가 돼서 부화가 되면은 바다로 가서 방생을 해서 바다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우와. 우선은 사육장의 크기는 대략 가로 60cm 정도는 최소되어야 친구들이 키우는데 좀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허물을 벗으면서 살아가는데 허물을 벗을 때 동족 포식을 할 수도 있대요. 근데 합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합사 사육을 하고 싶으시면 사육장 큰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벽을 이처럼 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24도에서 28도 사이면 좋다고 하네요. 우선은 한국에 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좀 적응할 시간 좀 주고 제가 추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와, 오늘 재밌는 거 봤네요. 다음에 또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